자, 지금 테스트는 아귤라 픽업에 아귤라에 맞는 하이피다스 팟으로 교체한 상태에서 매티슨 3밴드 EQ를 통과한 시리즈 4 사운드입니다. EQ는 모두 중립 상태로 되어 있고요. 지금 현재 제가 팟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면 노이즈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뚜껑 닫으면 안 생겨요. 자, 일단 슬랩 사운드입니다. EQ를 좀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지 모두 움직인 상태에서의 조금의 이제 아귤라 테스트인데요. EMG에 비해서 확실히 부드럽고 좀 웜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EMG에 비해서 출력이 좀 작아졌어요. EMG 험버커 사운드에 비해서 출력이 조금 작고 미드레인지가 조금 꺼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마일드하게 들을 수 있고요. 지금 다시 중립 상태인데요. 지금 EQ는 미들이 400대 0입니다. 이 상태에서 한쪽 픽업만 사용해 볼게요. 지금 픽업 셋업도 안 되는 상태여서 엄밀히 말하자면 좋은 셋업인데. 네, 그래서 요렇게 썼을 때는 좀더 부드럽고 레인지가 미드가 빠져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. 핑거톤에서 좀더 유리하고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매치된 특유의 어택감은 EMG를 켰을 때좀더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. 프론트 온리입니다. 이렇게 사운드를 체감해 봤고요. EMG로 녹음된 거는 이미 제가 방송에서 올렸으니까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